근데 대부분 매출이 급락하는 친구들 특징을 보면은 전체 고객 대비해서 유효 고객이 40% 이상 유지가 안 돼 있어요.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디자이너는 고객이 줄어요, 늘어요. 늘죠. 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막 이상한 소리를 해. 경력이 늘면, 연차가 많이 쌓이면 고객이 준다. 말이 안 되잖아. 경력이 높아지고 고객을 그동안 많이 받고 있었는데 왜 고객이 줄어요? 말이 안 되지. 변명이지, 말도 안 되는. 진짜 빠른 애들은 6개월에 200명 모으는 거 가능해요. 그리고 느려도 1년 안에 100명 이상으로 재방 공연만 모아놓으면 크게 문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을 볼 때는 재방 고객수랑 유효 고객수랑 신규 고객수도 봐야 돼요. 그럼 핸드 쓰시는 분들 기준으로 보면은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저희 매장 실제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핸드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PC버전으로 무조건 보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고객수를 보는 방법은 너무 쉬워. 그냥 매출 분석 들어가서요. 여기서 고객 동향 분석 있잖아요. 요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떠요. 1번, 2번, 3번은 체크해야 돼요. 1번, 2번, 3번. 자, 1번부터 체크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매장에 지금 새로 오픈한 매장들 기준을 놓고 보면 마포공덕 6개월 아직 안 된 매장이에요. 놓고 보면은 자 A 디자이너랑 B 디자이너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전체 등록돼 있는 총 고객이 760명이야. 근데 이 760명 중에 유효 고객 수 지금 보면 몇 명이에요? 100%죠. 100%. 유효 고객 수 100%죠. 왜요? 오픈한 지 6개월 미만의 사람이잖아. 그럼 당연히 유효 고객수는 몇 프로로 보는 거예요? 100%. 그럼 오픈한 지 6개월 미만 된 살롱들은 유효 고객 보는 게 의미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오픈한 지 6개월 이상 되는 매장들은 예를 들어서 전체 등록된 고객 2년차 매장이거든요. 전체 등록된 디자이너 이 디자이너한테 머리를 했던 고객이 2072명이었는데 이 중에 지금 유효 고객수가 몇 명이에요? 48%. 몇 명? 1000명이잖아요. 1000명이면 지금 현재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엄청 높은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왜? 여자 머리 하는 친구고 롱 하는 머리거든요. 근데 방문 주기 3개월로 놓고 봤을 때 1000명의 고객이 있다는 거는 월 300명의 고객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300명. 그러니까 당연히 월 300명 정도 받고 있으니까 어때요? 더 이상 고객 수가 성장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대부분 매출이 급락하는 친구들 특징을 보면은 전체 고객 대비해서 유효 고객이 40% 이상 유지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6개월 이상 차 됐는데 잘한다 못한다를 나누는 건 30%는 유지해줘야 그나마 먹고 사는 디자이너인 거고 매출 성장하는 디자이너들은 무조건 35% 이상씩 나와요. 잘하는 애들은 50% 정도 나오고요. 정말 진짜 너무너무 잘해서 미친 듯이 잘한다라고 하면 1년 이상인데도 60% 70% 이렇게 유지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 지점에 또 한 명 잘하고 있는 친구를 소개시켜 드리면 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 전체 고객은 1579명밖에 안 되는데 유효 고객 몇 명이에요? 59명. 단발머리 하는 친구거든요. 방문 주기 두 달밖에 안 돼요. 근데 유효 고객이 934명이에요. 신입 딱 1년 된 친구. 신입 1년 됐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죠. 진짜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디자이너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우리 매출 볼 때 객단가가 중요해요, 고객수가 중요해요? 고객수가 훨씬 중요해요, 객단가보다. 고객수가 나와야 객단가가 나오는 거니까. 그럼 고객수를 보는 방법을 알아야지. 어떻게 본다고요? 유효 고객 중에 몇 프로? 그리고 방문 주기로 봤을 때 방문 주기 대비 얼마나 나오는지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단발머리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두 달에 방문 주기를 하고 있다면 자, 934 나누기 뭐 하면 돼요? 2 하면 돼요. 그럼 이 친구는 한 달에 약 대략 460명 정도가 오는 디자이너란 말이에요. 그래 당연히 매주 풀예약일까요? 풀예약 아닐까요? 풀예약이 한 주 예약이 늘 마감돼요. 먼저. 좀 바쁜 달은 두 달, 2주, 3주치가 먼저 마감돼요. 그래서 유효 고객수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 유효 고객수가 나와야 객단가를 올릴 거 아니에요.
객단가, 단가를 올리면 고객이 이탈돼요, 이탈되지 않아요? 이탈되죠. 그럼 단가를 올렸을 때 고객이 이탈 안 되려면 뭘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유효 고객을 봐야 돼요. 얘가 객단가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이걸 보려면. 자, 그러면 유효 고객을 먼저 체크했으면 두 번째로 체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당연히 뭐 체크해야 돼요? 신규랑 재방 봐야죠. 자, 둘 다 1년 차 이상이에요. 신규 보는 게 중요할까요? 재방 보는 게 중요할까요? 재방 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럼 전체 월 고객 수 중에 재방 고객 몇 %일까? 놓고 보는 거죠. 자, 6개월 미만인 매장은 신규랑 재방 둘 다 봐도 돼요. 근데 이제 6개월 이상인 매장들부터 먼저 보자면 아까 홍대 상수, 자 우리 위원 디자이너 놓고 보자면 자 먼저 봤을 때 자 월 재방 고객 데이터 이렇게 나와요. 자 보면은 전체 고객 수 중에 전체 고객이 월 평균 200명 이상씩 방문하는 디자이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재방 고객으로 놓고 봤을 때 1년간의 지표를 보면 재방, 순 재방 고객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평균치로 보면 굉장히 많이 늘었죠. 50% 정도는 자기 재방 고객으로 끌고 간다는 거지. 지금 딱 2년 차거든요, 디자이너. 근데 생각해 보세요. 2년 차인데 절반은 재방이고 절반은 신규야. 그럼 이 디자이너가 객단가에 대한 안정화를 시키려면 신규 고객이 많아야 돼요? 재방 고객이 많아야 돼요? 재방 고객이 많아야 되죠. 그럼 아직은 객단가를 올린 단계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전체 고객 중에 70%에서 80%가 재방 고객이 됐을 때 단가를 많이 올려도 괜찮은 거죠. 왜냐면 지금은 아직은 신규가 유입되지 않으면 고객 수가 유지가 안 되는 디자이너니까. 그러니까 유예 고객 수가 높은 이유가 신규 고객이 또 많아서 그런 거예요. 신규 고객이 높으면 유예 고객 수 많거든. 그럼 정연 디자이너 같은 경우 놓고 봤을 때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어때요? 더 고객이 어때요? 2020년 22년 8월 달에 34명으로 스타트했는데 1년 만에 몇 배 늘었어요? 4배 늘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 이 디자이너 같은 경우도 전체 고객 비율 중에 신규가 높긴 하지만 어쨌거나 추가적으로 1년을 더 보냈을 때는 고객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낮다? 낮다 높다? 높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신규 고객을 누구한테 줄 거예요? 신규 고객 누구한테 줄 거예요? 매장을 성장시키고 싶어. 네, 더 높은 사람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냉정한 거예요, 경영은. 자, 고객 받는 거, 고객 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고객 한 명 진짜 소중하잖아. 그럼 디자이너한테 고객을 우선 배치해주고 싶으면 저는 철저하게 유효 고객 수가 높은 디자이너들한테 배치해줘요. 어떻게 할까요, 그거를? 그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연히 기준 만들어서 주면 돼요. 유효 고객수가 높을수록 네이버 혹은 워킹 고객의 순변을 우선으로 받는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재방 고객수가 점차적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심각한 걸까요? 심각하지 않은 걸까요? 엄청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디자이너한테 뭔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대놓고 문제라는 거예요. 대놓고 문제. 어떻게 디자이너가 생각해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데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디자이너는 고객이 줄어요, 늘어요? 늘죠. 느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막 이상한 소리를 해. 경력이 늘면 연차가 많이 쌓이면 고객이 준다. 말이 안 되잖아. 경력이 높아지고 고객을 그동안 많이 받고 있었는데 왜 고객이 줄어요? 말이 안 되지. 변명이지 말도 안 되는. 근데 신규 매장 기준으로 놓고 보면 마포공덕 6개월 차 아까 미만의 매장이었는데 여기도 이런 디자이너들은 진짜 잘하는 디자이너들이에요. 6개월밖에 안 돼서 데이터 6개월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잘하는 애예요. 얘가 차승현이라는 친구인데 6개월 동안 리뷰율, 고객수 대비 리뷰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몇 프로인지 아세요? 98%. 6개월 동안 온 총 고객수의 98%의 리뷰를 받은 친구예요. 근데 엄청 잘하거든요, 매장에서 고객들한테. 그러니까 고객들이 리뷰를 안 써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2023년 6월 달에 고정 고객수 몇 명으로 시작했어요? 6명 시작했죠. 지금 몇 명이에요? 190명. 더 이상 신규가 필요 없는 상태로 가버리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자꾸 신규 필요하다, 워킹 고객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재방고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재방고개. 진짜 빠른 애들은 6개월에 200명 모으는 거 가능해요. 그리고 느려도 1년 안에 100명 이상으로 재방고개만 모아놓으면 크게 문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을 볼 때는 재방 고객수랑 유효 고객수랑 신규 고객수도 봐야 돼. 그럼 신규 고객으로 놓고 보면, 자, 당연히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매장들은 신규 고객수 적을까요? 많을까요? 오픈하는 매장들. 많죠.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잘 유지되고 있죠. 근데 신규 고객은 늘지 않은데 재방 고객은 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잘하고 있다는 거죠. 신규는 더 이상 늘지 않아요. 신규 어떻게 더 늘어. 잘하고 있는데 이미. 100명 이상만, 한 달에 100명 이상 신규로 들어온다는 것만으로도 이 친구는 마케팅과 고객 서비스를 진짜 잘하고 피드백이 좋다는 거예요. 리뷰가 몇 개 달렸냐면 6개월 근무하면서 쌓은 리뷰가 어마어마해요. 이렇게 보면은, 자, 마포공동 6점, 6개월 근무했거든요. 스타일리스트 들어가면 6개월 동안 리뷰 몇 개 쌓았어요? 1441개, 6개월 동안. 저희 이 지점이 지금 진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오픈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매장에 리뷰가 3408개 달렸어요. 상권 장악, 그냥 끝났어요, 이미. 자, 그러면 아까 저희 신규 말고 기존 디자이너들 데이터 놓고 봤을 때, 아까 기존 디자이너들 놓고 보면은 1년차 이상 된 디자이너들도 신규수 잘 유지되고 있어. 이건 무슨 말이에요? 디자이너가 마케팅 열심히 한다. SNS 열심히 한다. 그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디자이너 선생님들 계시면, 아, 내가 마케팅을 왜 열심히 해야 되지? 이런 거 고민이 될 때가 있거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마케팅 열심히 안 하고 홍보 열심히 안 하면 신규는 당연히 들어오지 않아요. 그럼 마케팅과 홍보를 열심히 한다는 건 뭐냐면 인스타 블로그 리뷰를 집중해서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집중해서 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집중해서 한다. 집중해서 한다는 거는 성과가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한다. 이 말이거든요. 성과가 있을 수준으로 한다. 그러면 이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 수 계속 유지되니까 마케팅 잘하고 있다는 거고. 자, 예를 들어서, 자, 아까 본 두 번째로 본 정현이랑 친구 보면은, 자, 신규 수 유지되고 있어요? 유지 안 되고 있어요? 유지되고 있죠. 마케팅 둘 다 잘한다는 게. 근데 월데이터를 놓고 보면 이 지점의 신규 자체는 적지는 않아요. 이제 오픈한 지 3년차 되고 본점이라서 다들 고객, 기존 고객이 탄탄하지만 한 달에 못해도 100명 이하로는 한 번도 신입, 신규 고객이 떨어진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지점 같은 경우 신입 선생님들이 들어오면 몰아주기만 하면 100명은 받는다는 거잖아. 그쵸? 그럼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클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신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딱 그거예요. 매장에 한 번도 방문한 적 없었던 진짜 생고객, 첫 생고객. 그러니까 전에 한 번 1년 전에 방문했다가 1년 동안 안 오다 다시 오면 제 방으로 지켜요, 무조건 포스에는. 근데 생신규 고객이 100명이나 있다는 거는 매장을 성장시키기 아직까지 나쁘지 않은 환경이라는 거죠. 근데 오픈한 지 얼마 안 됐고 많이 잘하고 있는 매장이라면, 자, 이런 수치가 나와요. 오픈한 지 6개월 미만 차이 매장. 지금 한 달에 신규만 500명 이상씩 계속 들어오고 있죠. 신규만.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게 또 경영자의 능력인 거죠. 자, 오픈한 지 6개월 미만인 매장들은 신규 고객이 중요해요? 재방 고객이 중요해요? 신규가 더 중요해요. 그럼 신규에 집중할 수 있는 메뉴를 짜고 이벤트를 하고 프로모션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고, 만약에 이 수치가 안 나오면 누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니까 고객수 체크 늘 되게 잘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재방 고객 조명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것도 봐주시면 좋아요. 자, 여기서 위원 디자인을 놓고 봤을 때, 자, 여기 놓고 보면 이 밑에서 보여주는 데이터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읽어드려요. 시술 후 3개월의 재방률 분석. 그러니까 6개월 말고 3개월 내 오는 고객 보면 비율이 45, 46, 36, 48, 44, 53, 42, 35, 35, 23, 5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말은
3개월 내에 방문되는 고객의 숫자가 줄었다는 거예요, 늘었다는 거예요? 줄었다는 거죠. 근데 밑에 거 3개월 내 내방객수, 3개월 내 유효 고객, 그리고 6개월 이내 내방객수 이런 거 보면은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6개월 내 유효 고객은 처음엔 55%, 69%, 54%, 60%, 61%, 94%지만 올해 2월부터 보면 100%, 100%, 100%, 100%, 100%, 100%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3개월 내에는 오지 않지만 6개월 내에 올 확률은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100%가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되게 저희가 매출을 잘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이 친구가 지금 2,500 정도 하는 친구예요. 신규 디자이너고 2년 됐는데 인턴 끝나고 디자이너 돼서 2년 만에 2,500 달성한 친구인데 근데 2,500을 지금 올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객단가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만큼 고객수가 안정화됐을 때 객단가가 늘어났다. 근데 객단가가 늘어났으면 시술당 단가가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술당 단가가 늘어갔으니까 당연히 방문 주기는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길어지죠. 근데 방문 주기가 길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월 고객수가 가득 차는 이유는 유효 고객이 줄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늘었기 때문에 시술 방문 주기가 3개월에 6개월로 늘었다고 하더라도 고객수에 타격을 받지 않는다. 근데 만약 유효 고객수가 300명, 200명인 친구들이 무리하게 시술해서 방문 주기가 길어졌어. 그럼 다음 달에 예약 타격으로 받는 거예요. 바로 고객수가 줄어요. 그래서 이런 고단가 전략을 쓸 때도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해 봐야 되는 거는 실제로 유효 고객수가 적합한가, 지금 적절한가 이런 것들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대부분 저희 매장에서 2000 이상 하는 선생님들 보면은요, 다 이래요. 지금 이 친구는 단발하는 친구니까 3개월 이내에 방문하는 주기가 3개월 동안 지금 100%, 100%, 100%죠. 6개월 동안은 99, 100, 100, 100, 100, 100, 100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더 이상 고객에 대한 고민이 없는 단계. 그러니까 디자이너한테 신규를 받을 필요 없고 미지정 예약 받을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너는 너를 찾아오는 고객 외에 다른 고객 받을 필요 없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계예요. 설득할 수 있는 단계. 근데 이런 거 얘기 안 해주면 불안해할까요?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약 토요일날 풀 예약인데 고객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계속 예약을 막 무리해서 받으려고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들어주는 게 고객수예요.